출발 지점인 백두 대간 이화령 휴게소입니다. 이곳에 주차장이 있고요. 등산 들머리는 이화령 휴게소 터널을 지나서부터입니다. 오늘의 등산 코스입니다. 이화령 휴게소에서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터널을 지나 감시초소 방향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룡샘터를 지나서 조룡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조룡산 정상에서 인증을 하고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이화령 터널을 지나서 나오게 되면 예전에는 이곳에 정자가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이쪽 방면으로 들머리를 잡고 오르시면 조금 더 쉬운 코스로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감시초소가 있고요. 이곳부터 산행이 시작됩니다. 어우나 경내 바다스. 네, 비켈 라이프입니다. 오늘 6월 15일 토요일 여기 두 번째 산행지인 여기 조령산에 가기 위해서 이화령 휴게소인가 여기 주차를 하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여기 시작 고도가 한 550 정도 되거든요. 이곳에서 천천히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 이 등산 초입 구간에 바로 이렇게 육산으로 된 등산길이 나오고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이산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등산이 좀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칠보산도 다녀온 김에 뭔가 하나를 더 타고 싶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조령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을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난 것 같고 고도는 한 600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령산이 조회산처럼 재미없는 산행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딱히 조망도 없고 이거를 숙제로 계속 남겨뒀었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하지? 오늘 드디어 재미없는 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없어졌어. 오히려 오늘은 이게 더 나을지도. 여기 뭔가 조망이 딱 트이는 곳이 있는데 작은 마을이 보이네요. 볼 거 없는 산에 이거라도 보라고 이렇게 탑을 쌓았네요. 산행 시작한 15분 정도 됐고 여름에는 저처럼 뭐 1월 이산하시는 분들은 옷을 한 번 더 가져오시면 한번 올라갔던 그 옷들은 차에 놔두고 깨끗한 옷으로 한복을 하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한결 몸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옷을 다 갈아입고 바지까지 신발 싹 갈아입고 조령산에 올라갑니다. 산을 시작한 지 17분 정도 지났고 고도는 650m입니다. 아까 보던 그림하고 좀 비슷하죠? 노잼. 핵노잼. 이게 두 번째 산행이니까 속도가 안 나네. 지금 한 25분 됐고 고도는 한 750 정도 올랐어. 25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이놈의 벌레들 계속 눈앞에서 왔다갔다 그래서 긁어칩니다. 이제서야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1.2km 걸어왔고 1.7km 남았어. 땀이 좀 많이 나네. 이제 샘물 쪽으로 해서 이렇게 편안한 평지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까지는 일행길로 지속될 것 같고 샘물 지나서부터는 또 경사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점. 이쪽으로도 이화령으로 갈 수 있고 저는 이쪽으로 왔거든요. 정상은 저기 여기서 물 좀 마시고 가야겠다. 능선에 올라오게 되니까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주네요. 첫 하늘이 났어. 조령산의 하늘. 가자.
오후 1시 37분.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하산할 때 나는 올라가고 있어. 정상 가면 조용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려가는 사람은 지금 봤는데 올라가는 사람은 지금 만나지 못했어. 산행 시작한 지 37분 지났고요. 고도는 770입니다. 여기 능선이다 보니까 야, 시원하게 바람이 불고 있어. 아까는 좀 사람 많은 산을 이렇게 좀 다녔는데, 지금 조릉산은 한적해서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 조릉산, 여기 능선 구간은 편안하게 능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45분 지났고 고도는 830. 이제 조릉 샘물 가기 전 오르막길에 나왔어. 아까 능선 탈 때가 좋았어. 바람도 불고 그랬는데, 야, 여기는 바람도 안 불고, 야, 덥다. 사람도 없고 희한하네. 아, 진짜 노짐산이구만. 이게 산 능선로 맞나? 야, 52분 만에 데크가 나왔네. 야, 아유, 지루하구나. 아, 이제 표지판 나왔어. 아유, 2km 왔고, 얼마냐, 800m 남았어. 저기가 조릉 샘물이네. 저기서 또 휴지. 여기 이렇게 샘물이 나오네. 여기 물을 더 먹었는데 안 먹어 마셔봤거든요. 마실만하네. 제가 여기 산에 있는 물 잘 안 먹긴 하는데 오늘은 좀 뭔가 좀 시원하길래 마셔봤어. 이제 조릉산이 샘물부터 경사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부터는 긴장을 하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시작한 지 1시간 지났고 고도는 950이야 야, 지역에서 이렇게 지그재그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 아, 계단입니다. 되게 더우는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있네. 야, 어쩜 이래. 노잼산은 주울산하고 왜 이렇게 닮았냐. 와, 이 많은 계단 주울산에서도 본 것 같은데. 와, 일단 뭐 주울산하고 연계산행도 할 수 있는 산이다 보니까, 야, 이거 데크도 비슷하네. 야, 지겨워. 또 조릉산 또 이러고 오면 나는 주울산처럼 이제 여기 안 올 것 같아. 그만큼 제가 주울산은 정말 지겹게 재미가 없었는데 그 기분을 조릉산에서도 느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거라서 사람마다 좋은 산과 안 좋은 산이 있잖아요. 1시간 10분 고도 1000m 넘었어. 저기 이제 표지판이 보입니다. 정상까지 460. 아이고, 이쪽으로 가는구나. 야, 여기서부터는 능선인가? 아,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 헬기장인가? 아, 뭐야, 먹구름이야. 비 오는가? 안 돼. 뭔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지. 조금만 내려가. 다시 올라오기 싫단 말이야. 와, 저기 있는 봉우리가. 저기 봉우리가 조릉산 정상인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도 다행히 보니까 고도 다행히 지금 현재 1000m야 아유, 너무 많이 빼지는 않았네. 자, 이제 정상을 향해서 갑시다. 아이고, 이제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왔어, 조릉산 왔어. 조릉산 정상석 해발 1017m. 조릉산 정상은 휴게소에서 1시간 30분이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릉산 정상에 도착하여 인증을 하였고요. 정상 주변은 이렇게 나무들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유일하게 조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저기 앞에 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니어서 시야가 조금 아쉬웠고요. 이렇게 정상을 인증을 하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원점 핵이니까 밑에 내려가서 영상을 켤게요. 자, 하산합시다. 야, 저는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와, 아무리 생각해도 내려갈 때도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많아. 근데 뭐 어쩌나 됐건, 여기도 보면 나무들이 엄청 곱게 뻗어 있어. 키들이 엄청 크네. 에픽힐 라이프입니다. 저는 여기 조정석 하산을 빨리 했고요. 여기 보시면 총 소요 시간이 2시간 40분 이렇게 걸린 것 같아. 이게 다 휴식을 포함해서고요. 총 이동 거리는 한 5.8에서 6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조령산 산행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